아니? 사용자한테 좋아요.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준희 씨는 아침부터 낙곱새를 드시고 계시고요. 저는 북창동 순두부에서 햄치즈 순두부를 시켰는데 준희 씨가 저한테 이걸 줬어요. 어, 좀 너무 지저분한데?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곱창 뷰티 유튜버. 이렇게 하면 이거만 잡혀? 응.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엥? 설마? 어, 계란이 두 개 들어있어. 순두부 아니야? 계란이야 이거. 까꿍! 오, 풀었어 이랬는데 아, 안 풀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풀어 이랬는데 그것도 안 푼 거야. 쉐키들. 그런 느낌이잖아. 환불. 가서 안 싸우겠죠? 우리가 여행 가서 진짜 안 싸운 거 같아. 안 싸우는 거 같아. 붙어 있으면 안 써. 떨어지면 이제 예민해지지. 개같이 싸워요. 예민해지지. 저 물티슈 좀 주세요. 왜요? 이거 뭐예요 이거? 먹느냐?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비타민 네? 챙겨오신 거예요? 아, 비타민이랑 이제 챙겨 먹을라니까. 아니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자기 것만 챙긴 거예요? 아 제 거는요. 미안해요. 없어요. 제가 한 살 어리니까 봐드릴게요. 티슈를 채우고. 이게 뭐야? 티슈를 오빠 나 밟았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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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짜라라. 다섯 끼 먹을 준비 되셨나요? 왜 이렇게 욕심 부려? 어? 다섯 끼 먹을 준비 되셨나요? 다섯 끼 어떻게 먹어 사람이? 다섯 끼 먹고 싶어. 다섯 끼? 응. 먹어보자. 도전해보자. 뭐야 이상한 사람이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오빠 나. 어? 오빠 왜 난 다 청년색이야? 뭐 하던 거 계속 해봐. 마이 파베 아, 거의 들어 가만히 있어봐 그대로. 다섯이 진짜 개 좁아요. 개 좁아. 이건 거의 낑겨서 가죠. 저는 다큐 정도 남아요. 머리가 난리 났어. 완료. 뒤에 있는 작은 녹차. 이거? 응.
감사합니다. 어, 뭐야? 되게 이상한데? 네? 이상하게 생겼어, 오빠 거. 레몬, 레모네이드 같아. 아, 물건 빼라고? 어, 나 없었나? 일본판 초코봄이. 네. 오! 메론빵. 뭐야? 광고인데? 아니야. 광고인데? 어, 너한테. 넌데? 범인 잡았다, 얘 너.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지금 몇 시죠? 5시 20. 5시 20이 됐는데요. 얘가 아까 한 4시 반쯤 졌어요. 너무 깜깜해서. 자, 와요! 오빠가 진짜 잘 찾아줬다, 길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디 가고 있나요? 저희는 이치란 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25분 거리에 있는 이치란 라면으로 걸어갈 거예요. 지금 옷 저희 그냥 후드티에 히트텍 입고 바지 입고 이렇게 했는데 안 추워요. 시원해요. 약간, 가을이에요. 약간 맞아. 가을 딱 우리나라 가을 저녁 날씨.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좀 추울 듯. 근데 이런 후링스 입으면 딱 괜찮은 거 후링스? 어. 후링 후링 후링스? Yeah. 네, 후링스 꼭 챙겨오세요. 네, 무슨 강이에요? 여기는 스미다강입니다. 스미다강. 스미다강이 왜 스미다강인 줄 알아요? 왜요? 스며들다 할 때 그 스며들다에서 스미다강. 너무 이치야. 얼마나 이치이치야. 엄청 짜다. 맛있었어. 맛있었어. 근데 다음엔 담백하게 먹을 것 같아. 난 최고의 조합이었어. 진짜. 오, 오빠 맛있게 잘 먹었다. 담백하니 진짜 맛있었어. 이제는 아사쿠사로 가보겠습니다. 야, 아니 여기서 여기서 가나? 잘 보는 것 같긴 한데. 당구를 샀습니다.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아요. 인정. 아리가또. 아리가또. 이 통에 이제 꼬치들이 있는데 그거를 흔들어서 뽑아요. 그럼 네.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으면 네. 여기 있는 맞는 번호에서 종이를 하나 꺼내서 읽어봐서 그게 이제 좋은 뜻이면은 가져가서 저기서 소원을 빌고 네. 아. 나쁘면은 이제 여기다 걸어놓고 가는 여기 아 여기에요. 네. 75번. 아. 우리 까만 눈이라서 버티겠는데? 번지기 한번 돌려봅시다. 네? 어, 저 두 장 꺼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사마귀 떼기 사람을 깎아내리는 만키루베시 약구리 뭐라는 거야? 흉 57제 여자는 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흐르는 곳에서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로 펴? 아니? 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못하겠어요. 패스. 이걸 소원에 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씨. 그냥 걸어줄게요, 저는. 흉이니까 일단 흉.
저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민영이가 원하던 야식 골라요. 그건 안 먹고 싶은 것처럼 얘기하지 마. 여러분, 저희는 편의점을 털어 왔는데 이거는 제가 고른 거고요. 이거는 저랑 같이 여행 온 아저씨가 고른 거예요. 이거 개껌은 왜 사셨어요? 유포예요. 저희와 여행을 함께 시작할 엑스마스. 엑스마스. 이게 발일까 손일까? 발 같은데? 아, 손인가? 오빠가 이벤트 당첨돼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온블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라야키 타가시 조라타. 이렇게 아, 진짜 많아. 너무 맛있어? 도라에몽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난 도라에몽이야 오늘부터. 오테마치 역으로 사랑은 오테마치 오테마치 지금 오마카세를 보러 왔어요. 15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웨이팅하는 데서 기다립니다.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오마카세 진짜 현지에서 느껴볼 수 있는 오마카세 먹고 싶었어요. 배고파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너무 좋다. 오마카세 들어왔어요. 맛있겠다. 카스테라 같은. 맛있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나눠서 드셨어요. 센스 감. 오징어. 이런 운이라면 몇 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먹어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진짜 하나도 안 먹어요. 진짜 안 하고 이물정은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어. 근데 오 벌써 12피스를 다 먹었어? 11,000엔 나왔어요. 됩니다. 근데 오빠한테 반찬 그릇 크기야. 밥을 적게 먹는 거지.
이걸 삼으로써 천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 남았어. 세 개 남았어? 어떤 애를 제일 갖고 싶어? 나 얘 칩앤데일이나 파랑 저 도널드덕. 어 느낌 좋아. 까만색 갖고 싶었다고. 예. 이거 여기는 아키하바라 입니다. 주문한 거 기다리는 청진이 씨. 날씨가 안 추워서 밖에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케이크랑 말차라떼랑 초코라떼 시켰어요. 내가 좋아하는 진한 말차 맛이야. 그 로이스 말차 맛. 아. Oh my god, oh my god. Sorry. You wanna die? No, you 묵는 호텔 나이 이치 일곱고 you 내일 다이. 아 why? 맛있어? 응. 맛있어서 아니다. 맛있어. 맛없었으면 진짜 다이였다. 아리가또. 싼데? 그 싼 게 아니라 싸기도 하겠지만 우리 언니 이거 진짜 진짜 귀엽네. 귀엽다. 100개? 색깔이 진짜 많아요. 내복 아닌 히트텍 입고 갑니다. 키모노 입은 애들. 얘는 왜 진짜 되는 거야? 진짜? 장난감인데 되는 거. 다이슨. 징그러. 아니 너무 사실적인 거 아니야 얘네? 아 저거 너무 징그러워 사막이. 징그러워. 냉동 참치 사달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 나 데리고나 일루미네이션. 와 4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가 졌어. 그러게. 지금은 무인양품에 왔는데 한국보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우선 애들이랑 마시멜로 강릉 갈 때 구워 먹은다고. 문화쇼라는 곳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난리나 봐. 그런 거. 저 먹었다. 뜨거운 걸 주셔가지고. 너무 뜨거워. 진짜 없다 이거. 차가운 물 달라고 했어요. 너무 더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왜 사는지 이해 못하는 우리 꿀템. 그치. 준희 씨 이거 꽉 차서 기분이 좋으시대요. 네. 짜란 짠. 이거 봐. 오이. 라디오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피규어가 진짜 100만원.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살쪘다. 뭐야? 덕후 발견. 우와. 근데 6,000원인데 이 정도로 투자하고 싶진 않아서. 근데 오빠가 찾는 그런 조그만한 애들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오빠 형 진영이 오빠가 좋아하는 거래요. 좋아하는 이 아이들을 왜 좋아하는 거죠? 그러게요. 어 요녀 녀석입니다. 까꿍이. 노랑이. 어 김윤현이다. 얘가 잘생긴 표정할 때 더 윤현이를 닮았다. 맞아. 근데 윤현이 치고 너무 비싸다. 손절.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무 싸 여기. 얘네 까져 있는 것도 판다. 얘네 까져 있는 것도 판다. 오오오 그래 나도. 어 하나 사갈까 이거? 제가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귀여워. 너네 너무 귀여워. 너네도 귀여워. 한가득 사들고 또 돈키호테 쇼핑하러. 네 저겁니다. 와우.
조금 정신 없어서 일단 오빠랑 따로 쇼핑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가 여기 없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데를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 약점이 하나도 없어. 싫어요? 피가 찾았다. 다 털었다. 그렇죠? 내일 다시 가야 돼요. 그렇죠. 시부야가 더 큰 곳이긴 한데 돈키호테가 메가 돈키호테인가요? 어, 메가 돈키호테라 더 큰. 도쿄 블랙택시 공짜입니다. 유후. 이 공짜로 택시 타고 숙소로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랄까이마 사용자한테 2만엔을 할인을 해줘요. 그걸로 타고 왔어요. 사실상 여기 거리가 한 15,000엔 정도 거리. 오늘의 펜털템. 이거만 제 거고 이거 다 오빠가 샀어요. 이거 돈키호테에서 비타민 안약 산 건데 좋아요. 근데 쿨인지 모르고 샀는데 쿨이었어요. 그리고 넣으니까 약간 샥 개안되는 느낌? 굿. 이거는 제가 돈키호테에서 산 거고요. 이거 츠바키 제가 샴푸 쓰는 게 있는데 일본에만 리필이 팔아가지고 샀는데 진짜 너무 저렴해서 샴푸 두 개랑 컨디셔너 하나 챙겨. 이거 홍서진 씨가 사달라는 치즈컬이면. 오빠가 뭐 뜯어볼래? 미야 이거 골라. 아씨 오빠 망했어? 어 까꿍. 아 뭐야. 오빠가 뽑은 게임입니다. 플래그 실패! 실패! 짜잔짠! 오늘의 야식! 이거 니신 유부 우동 맞지? 말고 다른 걸로 시켜봤어. 이거 메밀면이야 오빠? 어 난 메밀면이야. 신기하네. 잘 먹겠습니다.